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전에 아즈피 대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LG U+ 대회가 그 아즈피의 명성보다 더 나은 대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대회의 2일차 첫 번째 경기 뱅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딕 야스퍼스 선수가 더 가까웠군요. 자, 야스퍼스 선수가 초구를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상철 심판이 주관을 해주겠습니다. 자,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공을 지켜봤던 딕 야스퍼스. 현재 김영구 선수를 꺾고 1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출발. 굉장히 신중한 출발을 했죠. 네. 1점. 정확하게 득점. 네, 힘 조절이 조금은 약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히려 저공이 맞고 올라와야지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제 경기에서 그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조금 남아있어서 조심스럽게 초구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렵네요. 네. 짧은 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뭐 두께도 조금은 두꺼웠던 것 같고 회전도 많이 사용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단타로 첫 번째 이닝 출발하는 딕 야스퍼스입니다. 이제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공격. 허정환 선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현재 CJ조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세미 세이기너. 뱅크샷 시도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각도인데. 네. 어려움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첫 이닝 공타 세미 세이기너. 이제 딕 야스퍼스 선수의 차례. 흰 공의 위치가 참 공을 치기가 애매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노란 공의 위치도 비껴치기를 짧게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어려운 상태고요. 뱅크샷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자, 원 쿠션으로 걸어쳤고 맞지 않았군요. 길게 빠지고 하네요. 예. 아직까지도 공의 움직이는 형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미끄러짐이 조금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무래도 당일 첫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그 숫자가 일반적인 예선전을 치르는 그런 대회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가 지났다 하더라도 어제 실제 저 테이블에서 열린 경기의 숫자가 몇 경기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 좀 어떤 오염도가 생겨서 각도가 좀 짧아지거나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국내에서 열리는 종합대회, 체육관에서 열리는 종합대회 테이블을 새 거를 세팅하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첫날 경기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경기하기가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예, 확실히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도 보십시오. 어제 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의 경기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자수로. 멋진 시도였습니다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관중들과 동시에 이 환호가 나왔는데요. 그 정도로 멋진 샷이었죠. 환호와 탄식이 절반 섞여서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진짜 깨끗하게 진행이 됐는데 예. 약간의 밀림 때문에 각도가 짧은 각도가 형성되고 말았는데요.
시선 집중입니다. 당구를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관람을 해보시는 경험은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자, 초반에 약간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악순환이죠. 너무 길다고 조심했기 때문에 또 짧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자, 0점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양 선수. 이제 딕 야스퍼스 선수의 차례입니다. 사실 딕 야스퍼스 선수도 어제 김영구 선수와의 경기에서 참 어려움을 겪다가 후반에 터지면서 승리를 거뒀고 언제 이 폭발에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들 야스퍼스 선수와 세이기너 선수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득점력이 저조하다는 것 분명히 터질 때가 됐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됐군요. 네, 가볍게 처리하면서 완벽하게 또 포지션 플레이를 해냈네요. 네. 딕 야스퍼스 어렵게 두 번째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옆 돌리기. 네, 계속 위험했어요. 예. 네. 워낙 뭐 안쪽의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크게 그쪽으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친 공이지만 맞으려고 오는 공이 지금은 짧게 그냥 한 공이거든요. 그 공 자체가 짧은 각에서 점점점 길어지면 그 틈 안으로 또 빠질 상황도 생기거든요. 예. 좀 위험했지만 성공을 해냈고요. 야스퍼스 3대0 앞서 있습니다. 얇게 치면서 끌어치기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키스를 이용할 것인지. 아, 네. 예. 역시 또 멋진 걸 한번 보여주네요. 네. 아, 돌아 나와서. 네. 득점. 딕 야스퍼스. 자, 지금 장면은 정말 야스퍼스 선수의 그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예. 얇은 두께를 치면서 원쿠션의 반발을 이용한 당점이 높은 상태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공이죠. 멋지게 성공을 해낸 딕 야스퍼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맞췄고요. 정말 두께 조절 대단합니다. 네. 지금 어젯밤에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약간 놀랬다. 예. 그래서 걷기가 불편하다 했던 야스퍼스 선수인데 진짜 조진성 캐스터의 말처럼 엄살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인터뷰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한 선수들을 인정한다는 그런 예. 말이겠죠. 이런 최고 수준의 선수가 방심을 하지 않는다. 그보다도 무서울 수는 없거든요. 자, 네, 반갑습니다. 야스퍼스. 야스퍼스 선수의 옆 돌리기 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떤 당점을 사용하길래 그 수구의 움직임이 1, 2, 3 쿠션에서 전혀 속도의 변화 없이 일정한 속도로 저렇게 제각이 나오는지 예. 정말 궁금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잘하거든요. 수구와 일적구의 위치에 따른 당점 사용을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당점이라는 건 높낮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밀리는 각인지 아니면 퍼지는 각인지 그걸 판단하고 그 밀림과 또 퍼짐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위아래 당점을 잘 쓴다는 얘기죠. 예. 아, 또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딕 야스퍼스. 초반에 약간의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0점을 잡고 또 다득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이번 경기마저 사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너무 이르긴 합니다만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면 2승으로 상당히 이제 4강 진출 거의 뭐 청신호가 켜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일단 초반 분위기는 아주 기분 좋게 끌고 가고 있는 빅 야스퍼스입니다. 자, 성공. 초반에 달려나가고 있는 빅 야스퍼스. 정말 걷는 모습이 약간은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회전을 뭐 성공시키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 일적구가 내가 쳤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향에 따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힘 배합을 한다.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네.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쳐줬을 때 빨간 공이 또 움직이는 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딩 야스퍼스. 자, 빨간 공이 반대쪽 코너에 가 있기 때문에 야스퍼스 선수의 공이 노란 공을 어느 방향으로 맞추더라도 지금처럼 비껴치기 대회전이나 더블 쿠션 또 아래쪽으로 지나가게 됐을 때는 뒤돌려치기 예. 여러 가지 배치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적구를 어디에 꼭 갖다 놓겠다라는 힘 조절을 한다기보다는 득점을 하기 위해 시도를 했을 때 일적구의 움직임이 어느 방향인지 네. 그걸 보고 그 흐름대로 갈 수 있도록 힘 조절을 한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야스퍼스 이번에 네. 오 들어갑니다. 아, 이 초반부터 정말 불같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점 잡힌 야스퍼스. 그 줄자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브릿지가 조금 불편한 상태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공의 배치가 어려운 것보다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죠. 네. 뒤돌려치기. 네. 간단하게 10점 득점을 초반에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한 점이 더 올라갔고요. 가는 이 오가는 IFC 몰에 있는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야스퍼스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야. 네, 예. 좋습니다. 12대 0. 이번 이닝 11점 연속 득점째. 어제 경기에서는 김영우 선수의 경기 13연속 득점 하이런을 기록했거든요. 오늘 벌써 11연속 득점.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공이죠. 수비 위치가 조금은 아래쪽이고 일적구의 두께는 뭐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왠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야스퍼스이기 때문에 연속 득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스퍼스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샷이 안 들어갔군요. 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배치이거든요. 예. 네. 자,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쉬웠던 샷 야스퍼스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이닝에 11점 연속 득점을 뽑아내면서 초반 분위기를 완벽하게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 야스퍼스입니다. 자, 이제 순식간에 많이 뒤져버린 세미 세이기너. 자,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죠. 예. 네,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경기를 워낙 잘 풀어낸 거고요.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어떤 능력도 이제는 보여줘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허정환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한 번 실수를 하면서 허정환 선수가 먼저 35점 고지에 올라섰지만 세이기너 선수의 막판 저력이 빛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어제 경기. 그 경기처럼 세이기너 선수 방금 전 공격에서
득점을 성공하면서 마음이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 6득점까지. 키스 타이밍 자체를 얇은 두께로 쳤을 때도 충분히 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네. 그렇지 않다면 빨간 공을 앞쪽으로 조금 밀어치는 두꺼운 두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공인데요. 얇게 치면서도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세이기너 선수의 대추격전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일단 연속 득점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뭐 코너 쪽을 향하는 그런 배치이기 때문에 쉽게 득점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공의 움직임 자체도 본인이 치면서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이 쳤을 때 또 그런 공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 이제 길어짐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구나, 정상각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길게 빠졌을 때, 조금 길게 빠졌을 때 이 돌아 나오면서 맞는 길이 없는 그런 형태인데도 아주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네, 야스퍼스가 치는 걸 보면서 또 힌트를 얻었을 수 있는 세이기너고요. 자, 네, 좋죠. 갑니다. 갔습니다. 아, 두 선수 오늘 경기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예. 크게 달아났던 야스퍼스, 하지만 꺾이지 않고 따라오는 세이기너. 대회 준비를 하면서 충분한 리허설을 통해서 선수 참여한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점수를 예선전도 40점 내지 50점으로 하는 네. 그런 경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그만큼 요즘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공격력이 정말 다양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기도 하고 예전 몇 년보다는 정말 확연히 다른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예. 이제는 50점 경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실력 향상도 분명히 있겠고 또 당구 용품의 또 첨단화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이유일 텐데 일단 선수들의 어떤 그 실력과 마찬가지로 기구들도 좋아지면서 지금은 빠지 말았습니다. 좋아지면서 선수들의 평균 실력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당구 팬들의 눈은 즐거워지는 거고요. 네. 예. 지금은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죠. 지금 실수한 옆돌리기는 정말 이 경기가 만일에 야스퍼스 선수에게 넘어간다면 세이기너 선수에게는 정말 뼈아픈 그런 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충분히 득점을 하면서 다음 포지션 플레이까지 가능한 그런 배치였는데 그 포지션 플레이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힘 배합을 했다가 길게 빠지고 말았거든요. 네. 자. 지금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빅야스퍼스. 지금 이 공을 왜 고민하나요? 지금 위에서 잡힌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보여주시는군요. 뭔가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얇은 두께로 쳐도 저게 길게 빠지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만 두꺼워도 직접 날 수 있는 키스가 있고요. 얇게 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키스의 염려는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타임아웃까지 사용하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딩야스퍼스. 직접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까? 대회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직접 풀어냈던 딩야스퍼스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하단 당점에서 공을 끌어쳤을 때 저렇게 투 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이용되고 그리고 끌어쳤을 때 두꺼운 두께로 끌었느냐 얇은 두께로 끌었느냐에 따라서 3쿠션에서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로 네. 예. 또 멋지게 성. 진짜 이 선수의 공격을 보면 별명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줄자, 예. 당구 기계.
등도 되돌아오기로 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공을 먼저 맞춘 상태에서 WAC도 뭐 약간의 회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였죠. 예. 그런 공들을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이겠죠. 예. 느리게 뒤돌려치기. 지금 공도 일적구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일적구가 총알처럼 두꺼운 두께로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 만약에 저 상태에서 회전을 완벽하게 다 사용을 했더라면 또 한 번의 멋진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야스퍼스 선수 지금은 이제 실패를 하면서 앉았지만 이번에도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세이기너 선수의 차례. 앞선 그 실수는 잊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얇게 맞으면서 공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죠. 네. 얇게 맞은 것도 얇게 맞은 거지만 그 얇게 맞은 이유가 속도 조절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공을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느린 속도로 쳤더라면 지금 맞을 수 있었던 두께도 조금 더 두껍게 맞을 수 있는 각이 형성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랬다면 다음 포지션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네. 자, 과연 뒷각까지 있을까요? 너무 길어졌죠? 예. 저 비슷하게 갑니다. 갑니다. 힘은 충분해 보이는데 방향이 살짝 틀어졌군요. 맞았나요? 득점이 되지 않았나요? 득점이 된 건가요? 네. 그렇군요. 자, 인공이 약간 미세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미 지금 원투 쿠션에서 나오면서 약간의 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도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렇군요. 세미 세이그너 선수는 득점을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킹공의 점에 움직였어요.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서 예. 그렇죠. 자, 확실히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득점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3점 득점이죠. 자, 여기까지. 자. 네, 세미 세이기너 선수 계속해서 득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그 빨간 점이 살짝 움직였다 제자리로 갔던 그 득점 이후에도 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옆돌리기. 예, 옆돌리기 넣어서 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야스퍼스 선수의 초반 11점이 이 경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세기로 선수가 연속해서 지금 5점 그리고 4점 득점에 도전. 4점 득점을 했죠 이미. 예. 여기서 조금 더 이어 나가야 되는데요. 세기너 선수가 방금 전 이닝에 더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는데 그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전 경기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예. 매 이닝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새로운 공을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민하는 것은 얇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뱅크샷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 뱅크샷에서 일어날 수 있는 키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세이기너입니다. 현재 4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고민 끝에 선택. 그 선택의 결과 보겠습니다. 밀어내고 시도를 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멋집니다, 진짜. 득점. 이제 넉점 차.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뱅크샷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밀어내고 진행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예전의 기량 못지않은 그런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딕 야스퍼스. 현재 앞서 있습니다만 세이기너의 맹추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경기부터 너무 내용이 좋고
정말 좋은 경기 볼 수 있게 돼서 예. 참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은 실수. 실수가 났는데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 예. 행운의 득점은 없었습니다. 세기너 선수 5연속 득점으로 넉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긴 합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네요. 예. 일단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를 또 팽팽한 양상까지 끌어올린 세이기너. 자 이제 다시 야스퍼스 선수는 세이기너 선수의 추격을 뿌리쳐야 합니다. 애매하죠. 예. 지금 흰 공이 조금만 더 앞쪽으로 나와 있었더라면 짧게가 아주 쉬운 배치인데요. 얇게 치면서도 타격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뺐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예. 자칫 큐가 조금만 느슨하게 나가도 직접 맞을 수 있는 각이었거든요. 근데 또 아주 얇게 쳐버리면 각이 아예 짧은 각이 형성이 되거나 키스가 날 상황이 있는데 그걸 저렇게 짧은 스트로크로 타격을 주면서 키스를 빼내고 각을 만들어내는 모습 정말 왜 줄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줄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 느낌상에 정말 선수들이 느낄 때 이건 정말 애매하구나라는 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딱 꼬집어내는 듯한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껴치기. 네. 첫 번째 쿠션에서 내가 사용한 회전이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로 저 공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스트로크가 필요 없는 공이죠. 그 회전력을 잘 사용하기 위한 큐를 내미는 동작, 큐를 멈춰줄 것인가, 좀 진행을 시켜줄 것인가 이런 것들로 끝내는 건데 지금도 가볍게 큐를 멈추면서 회전이 잘 이용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예. 세이기너 선수의 맹추격에도 불구하고 야스퍼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 선수가 상대방의 어떤 플레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멘탈이 정말 단단해 보입니다. 극단적인 또 짧은 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예. 극단적. 아, 네, 좋습니다. 극단적 성공적. 저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 각을 만들기 위해서 심리적인 부담이 돼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 예. 원, 투, 쓰리 쿠션 이외에 여기서 내려가는 각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정말 정확하게 저기까지 다 갈 수 있는 정도의 힘만 쓴다는 거 이런 것들도 수많은 경험과 또 이 당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대단합니다. 지금의 저 힘배합도 정말 대단한 거죠. 마치 이런 공들은 이렇게 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아요. 저 줄자로 잰 것보다도 더 진짜 정확합니다. 예. 느낌에는 분명히 얇게 쳐서 내공이 먼저 나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신이지만 실력이지만 운까지 조금 따라준 장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의 절묘한 샷이었습니다. 와.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결대로 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야스퍼스 선수네요. 네. 세기너 선수의 추격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그 초반에 11점, 6점이 무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야스퍼스 선수가 절대 그럴 수 없지라고 하면서 또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예상을 다 빛나게 만드는 이 선수들의 명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뒤돌려치기. 네. 지금 세이기너 선수가 따라왔던 그 추격 그 이후에 야스퍼스 선수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봅니다. 지금 계속 달려나가고 있어요. 교과서 같은 뒤돌려치기 포지션을 지금
포지션 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위치에 따라서 일적구를 반대편 코너로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올라오게 만들고 수구의 움직임은 길어지게 회전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지금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 예. 드는데요. 그러나 성공. 자, 포지션은 약간 좀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쯤 회전 양을 좀 줄이고 두껍게 쳐서 짧은 각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야스퍼스 선수의 생각에는 노란 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야스퍼스 선수 지금 7연속 득점째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졌다가 길게 가는 공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야, 자.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예, 지금 세이기너 선수의 여자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쪽으로 공이 빠졌다가 저렇게 앞으로 갈 때 정말 미느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각도가 짧아질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모습도 진짜 대단합니다. 좀 다리가 좀 불편한 딕 야스퍼스인데 득점력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뒤돌려치기 또 한 번 길게 아주 편하게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뒤돌려치기 포지션도 완벽하게 만들어냈고 이런 건 놓치지 않는 야스퍼스. 이거 휴식시간 만들어낸 그 점수 이상 엄청나게 지금 점수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공의 흐름대로 그대로 놔뒀어도 힌비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대회전의 공 빨간 공이 좀 더 진행이 됐더라도 다른 공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 보면 일적구의 그 흐르는 방향 그 방향만 보고도 꼭 어디다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건 실수죠. 키스가 났습니다. 이건 실수죠. 예. 자,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자, 지금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네. 이번엔 실수. 자, 지금 키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쫄깃쫄깃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양 선수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늘질 않습니다. 예. 예전의 얘기고요. 전혀 그 인터벌에 문제가 없는 선수죠. 지금은요. 네. 자, 이제 휴식 시간을 마치고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반격으로 다시 경기는 출발을 했습니다. 자, 휴식 이후에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하는 세미 세이기너. 자, 큐를 향하고 있는 쪽으로 힘을 쓰지 않고 그걸 거스르는 방식. 네. 그리고 큐가 향하고 있는 쪽으로 힘을 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끌어쳐야 된다든지 또 너무 밀리는 걸 방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공들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야스퍼스 선수가 공을 칠 때 보면 그런 공들을 선택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거죠. 네. 세기너 선수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끌어치는 거라든지 예. 또 더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능력을 아주 남들보다 출중하게 보여줬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조금은 두 선수의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 경기 내용만큼은 정말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기너 선수도 쉬고 나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네, 투쿠션 뱅크샷으로 흰 공을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네요. 네. 이제 휴식 이후에 딕 야스퍼스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휴식 전에는 엄청난 모습, 휴식 후에는 또 어땠을지
작년 후반부터 올해 초반에 김행직 선수가 정말 대단한 네. 기록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또 그런 그 분위기를 몰고 룩소르 월드컵에 진출을 해서 김행직 선수가 야스퍼스 선수와 결승이었나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경기에서도 에버리지 5를 기록하면서 40점을 8이닝 만에 끝냈던 예. 야스퍼스 선수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스퍼스 선수는 휴식 이후에 첫 번째 공격은 공타였습니다. 좀 살짝 빛나고 말았고요.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네. 실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자, 5분의 휴식 시간이 두 선수의 그 뜨거웠던 그런 것들을 조금 식혀놨나요? 네. 일단 야스퍼스 선수는 휴식 이후 첫 번째 공격에서는 공타였고 이제 두 번째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가 휴식 전에 초반에 약간 주춤했다가 바로 터졌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네. 빗겨치기를 이용한 더블 쿠션.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음 공의 배치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 생각보다 빨간 공이 많이 내려왔네요. 네. 다시 한번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대회전을 시도를 합니다. 예. 키스 절묘하게 빼냈습니다. 그렇죠. 자, 키스를 놨는데 오히려 조금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또 키스가 도움을 주네요. 예. 키스가 나면서 오히려 더 수월하게 맞았습니다. 행운까지 더해주는 빅야스퍼스. 아, 지금은 조금은 네, 그렇죠. 아무래도 힘이 좀 들어가면서 첫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이용되질 못하고 쿠션의 반발이 이용이 되면서 오히려 좀 뻗어나가버렸죠. 예. 그렇게 뻗어나가다 보니까 첫 번째 쿠션에서 사용이 덜 된 회전이 오히려 투 쿠션에서 사용이 되니까 각은 더 길어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 대회전이라는 게 약간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키스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키스가 났습니다. 세미 세이기노의 공격에서는 오히려 세이기노 선수는 그 좋았던 흐름이 휴식 시간을 갖고 나서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정도의 공은 이렇게 돌아 나오는 키스 정도는 예상하고 칠 수준의 선수거든요. 네. 약간 흐름을 놓친 듯한 세이기노의 현재 분위기입니다. 딩 야스퍼스의 차례. 많은 관중들이 아주 심각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계신데요. 예. 진지한 표정으로, 진지한 태도로 이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걸어치기. 예. 뭐 너무 얇았다기보다는 저 공을 실패할 경우에 대부분 짧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전량을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회전량을 줄였기 때문에 투 쿠션에서 옆으로 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서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말았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웠는데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 버려서 생긴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중단 느낌으로 그러나 네. 자, 느낌만으로는 해결하기 좀 힘든 각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원 쿠션 지점을 잡아서 투 쿠션에서 진행될 때 안 맞으면 뒤로 가서 맞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직접 맞추겠다 아니면 반대편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맞추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정해야 될 위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갑자기 경기가 조금은 루즈해진 그런 상황인데 예, 휴식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딕 야스퍼스 뱅크샷 실패입니다. 약간의 침체가 양 선수 모두 있습니다. 이제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차례. 휴식 이전에는 뭐 바로 경기를 끝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야스퍼스인데 약간 주춤한 상황. 세이기너의 대회전. 이번엔 들어가는군요. 네, 세이기너 선수의 회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 각을 봤을 때는 직접 맞거나 조금 짧게 맞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 출발이었거든요. 네. 자, 저기서 근데 뭐 회전이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각도보다는 뭐 한 포인트 이상 길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예. 자, 완벽하네요. 예. 주저하지 않고 저런 샷을 시도하는 모습은 여전히 그 팬 서비스에 관계된 그런 쇼맨십 그리고 네. 뭐 그런 기술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직접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 옆에 그 좁은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결국엔 3쿠션이 형성하고 득점까지. 잠시 루즈했던 그 분위기는 이제 사라진 듯합니다. 그리고 네, 편안한 득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공이 움직이는 속도에서는 조금 아직은 안정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맞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공을 보내는 속도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속도가 가미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여유 있는 속도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1적구의 움직임이나 2적구가 득점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든 거죠. 그렇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미 세이기너 석점을 따라 붙고 자리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공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정말 굉장히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지금 경기를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야금야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10점 차가 됐고 야스퍼스 남은 점수 10점 차 10점 10점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역시 어떻게 보면 수비로 응수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덫을 놨습니다. 야스퍼스.
대회전이 뭐 짧은 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멀리 있습니다. 이걸 극복을 못하네요. 저 정도 상황이면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게 말하기에는 배치 자체가 많이 볼 수 있는 배치였거든요. 예. 네. 약간 좀 안 풀리는 듯한 표정을 지어보고 그렇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화가 난 거죠. 예. 야스퍼스입니다. 저런 형태의 비껴치기는 정말 백발백중이네요. 예. 두께를 컨트롤한다기보다는 거의 2분의 1 두께를 겨냥을 하고 그 2분의 1 두께에서 진행되는 공의 위치, 첫 번째 쿠션의 위치, 그때부터 필요한 3쿠션 지점까지의 회전 뭐 이런 것들을 계산적으로 시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단타로 물러나는 야스퍼스입니다. 원형이 들어오는군요. 약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떨궈 놓고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수비가 되는 그런 힘 배합으로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고 완벽하게 수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비 같으면 사실은 의도된 게 눈에 보이지만 박수를 받아도 될 만한 그런 힘 조절이었습니다. 예. 앞서 야스퍼스의 덫에 걸렸었는데 자 이번에도 이 덫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세이기너. 야스퍼스 선수 화력전에서 약간은 좀 탐색전으로 바뀐 듯한 경기 양상.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형태를 실수를 하지 않고 다 맞춰냈던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경기를 앞서간다라고 느껴지죠. 예. 공 배치가 조금 까다롭게 전개가 되면서 두 선수가 거의 득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세계 정상권의 선수도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모양의 공에서는 쉽게 득점하지 못한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공격력이 최대한 살기 위해서는 수비도 잘해야 되고요. 그 수비가 또 빛을 발하려면 쉬운 공이 왔을 때 꼬박꼬박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차례입니다. 그렇지 않고 쉬운 공도 실수를 하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또 공을 못 치고 하게 되면 경기가 굉장히 보는 사람도 루즈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경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후반의 실마리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양 선수의 계속되는 공타 행진이 언제쯤 끝날지. 야스퍼스입니다. 조금은 살려줘야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네. 끌려서 가는 순간 길 수가 있죠. 수가 있죠. 자, 네, 멋지네요. 오래간만에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저 키스가 빠지는 과정 자체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예. 27대 15. 야스퍼스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 돌리기. 아, 살질 못했네요. 예. 아, 오래간만에 득점이었습니다만 단타였습니다. 야스퍼스. 세이기너 선수의 차례입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휴식을 갖고 나온 7이닝부터 지금까지 8이닝 동안 4득점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에버리지가 0.5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초반 경기를 잘 풀어놨기에 지금 이 정도 견디는 거지 뭐 사실 지금의 경기력은 두 선수가 예. 굉장히 수비를 거듭하고 또 실수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혼전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야스퍼스의 에버리지 상당히 높았던 에버리지가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네, 2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예. 2점. 네, 연속 득점. 세미 세이기너. 10점 차로 좁혔습니다. 네. 지금은 두께가 좀 잘못 맞았죠? 예. 아래쪽 단쿠션부터 먼저 맞춰서 밀어내고 그 이후에 더블레이드 되는 뭐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한 것 같은데요. 두께 조절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야스퍼스 선수의 차례입니다. 27대 17, 10점 앞서 있는 야스퍼스. 크게 달아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이 와도 다칠 것 같은 야스퍼스 선수였는데 이렇게 또 실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뭇 또 다른 생각도 드네요. 네. 어제 김영곤 선수가 대열을 한번 낚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24대 9까지 앞서 있었던 김영곤 선수였는데 결국 패배를 냈던 네, 세이기너 선수는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면서 조금씩 점수 줄여나갑니다. 앞서 10점 차인데 이제 9점 차까지. 네, 야스퍼스 선수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세이기너 선수 어제의 그 경기처럼 또 추격에 박차를 간다면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속도로 넣기에는 조금은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얇은 두께를 쳐서 감아치기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 기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장갑을 벗어서 바꿔 끼는 걸 보니까 왼손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큐는 오른손에 잡았는데요. 다시 바꿔 잡고 왼손 샷을 시도합니다.
왼손으로 1점? 예, 1점 탈환합니다. 후반에 이렇게 경기를 어렵게 풀어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네. 자, 이제 남은 점수는 7점 남았는데요. 세기너 선수가 한번 분발을 하면 후반 경기 양상이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은데 세기너 선수도 살아날 듯 하면서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예. 양 선수 모두 늪에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네. 에스퍼스 연속 득점하면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려 합니다. 배치가 굉장히 까다롭네요. 예.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자세를 잡습니다. 조금 바꿉니다. 예. 너무 어렵죠. 아. 이건 공속도가 조금 빨랐네요. 예. 빨랐던 이유가 노란 공을 저렇게 보내기 위해서 빨랐을까요? 자, 야스퍼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제 세이기너 선수의 차례인데 옆 테이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허정환 선수와 김영근 선수의 경기는 허정환 선수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15이닝에 지금 33대 18까지 봤는데요. 예. 에버리지 2점을 넘는 기록으로 황영범 선수를 허정환 선수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제 지금 무승부와 1승 1무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재호 선수와 토부현 브롬달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야스퍼스 선수와 허정환 선수의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예. 지금 이 분위기대로라면 그런데요. 자, 세기너 선수의 수구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지나쳐버립니다. 자, 세이너 선수가 크게 따라가지 못하면서 계속 이 10점 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선수도 크게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6점을 남겨놓고 있는 야스퍼스인데요. 이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에서 오늘 계속 실수를 냈는데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조금 덜 내려갔는데 오히려 예. 득점이 됐네요. 아, 또 이렇게 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이제 30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5점 남습니다. 자, 어려운 후반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양 선수. 상단의 역회전을 약간 사용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에 회전을 조금 줬죠. 아주 이렇게 맞췄고요.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네. 지금 실제로 저 안쪽에 가서 장쿠션을 한 번 더 맞고 이렇게 나오는 각까지 보기 위해서 저런 시도를 했죠. 네. 잘게 가면서 결국 맞췄습니다. 점점 35점에 가까이 가고 있는 야스퍼스입니다. 넉점 남았습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점수 3점 남았는데요. 예. 경기 중반만 해도 오늘 경기 참 빨리 끝나겠구나 이번 경기 싶었는데 양 선수가 휴식 이후에 뭐 컨디션이 약간 이상해졌는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건 뭐 4대 천왕이라 할지라도 공의 배치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런 경우에 쉽게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대회전 야스퍼스 대회전은 득점으로 연결.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 당구를 잘 친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기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두 점 남았습니다. 야스퍼스. 4연속 득점 현재 기록 중인 야스퍼스입니다. 자, 회전력이 충분히 살아있었고 네. 이제 마지막 한 점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아, 멋진 장면 보여주네요. 예. 이제 한 점만 추가를 하게 된다면 야스퍼스는 35점 고지에 올라서서 세이기노 선수의 후구를 지켜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 완벽하게 감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두껍게 친 상태에서 그 약간의 밀림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회전량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정말 수없이 반복한 그 연습에서 나오는 그런 감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 경기에 35점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야스퍼스의 마지막 샷이었습니다. 네. 아, 중반에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야스퍼스 선수가 6연속 득점으로 일단 35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세기너 선수의 초구 배치에서 후구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뽑아내야 할 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미 세기너. 과연 세이기노 선수 허정환 선수에게서 보여줬던 그런 끈기를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줄지 하지만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구 배치에서 후구 진행 일단 한 점 추격 자 일단 공 배치는 좋게 만들어냈는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14점 아 너무 큰 점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예. 이렇게 되면 세기너 선수가 이번 경기를 패하게 되면 1무 1패로 거의 탈락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다음 경기가 자 일단 야스퍼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2승이 되기 때문에 세이기너는 마지막 한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네. 탈락이 확정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 후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낮지만 열려 있습니다. 뭐 아직도 점수를 많이 뽑아내야 하지만 계속해서 점수 이어나갑니다. 옆 돌리기 들어갔고요. 후구에서 정말 엄청난 기록을 한번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허정환 선수와의 경기에서 막판 끈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보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야스퍼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오늘의 그 결정적 한 큐는 어떤 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야스퍼스 선수가
다득점 11점을 기록할 때 그 초반에 있었던 그 얇게 치기라든지 또 아주 예민하게 쳤던 그런 대회전 그리고 뒤돌려치기 길게 뭐 이런 것들을 결정적인 한 큐라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 오늘 어떤 화려한 그런 공격력보다는 아주 평범한 공을 다음 포지션 플레이를 아주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동작이 정말 오늘 경기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 계속해서 따라오던 세이긴 한데요. 네. 예, 또 맞췄습니다. 세이기너 선수는 허정환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렇게 꼭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한번 해나가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한 번의 대기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아직 안 끝났거든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좋습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8연속 득점하면서 따라갔었거든요. 자, 두 선수가 경기 중에도 저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데요. 예. 약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야스퍼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하고 세기는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득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보고 좀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했는데 세기는 선수는 약간 신경이 예민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네.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벤트 경기이긴 합니다만 승부가 걸린 경기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경기가 끝났을 때 그 승패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다 누구나 갖추고 있지만 예.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세기는 선수 입장에선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요 지금 6점 차까지 따라붙었고요. 허정환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다 더 끈끈한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밀어치기를 이용하고 뒤돌려치기를 짧게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게 예. 두꺼운 두께에서는 좀 어렵고 얇은 두께에서 수구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타임아웃 사용했습니다. 아...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야, 이 고비를 벗어나야만 하는 세이기너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자, 풀어내야만 하는 세이기너. 세이기너. 네, 득점이 세이기너 됐죠. 세이기너 풀어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설마? 아, 이런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이기너 선수가 여기서 2무를 하게 되고 예.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1승 2무가 되게 되고요. 네. 만일에 그렇다면 또 최성원 선 아니 예. 우리의 허정환 선수가 예. 마지막 경기에서 또 무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기너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조 1위의 확률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넉점 차입니다. 자, 비껴치기 짧은 각인데요. 비껴치기 하면 또 터키인데요. 수구의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어요. 예. 네. 야, 분명히 다시 한번 고비가 옵니다. 정말 많이 따라왔어요.
세이기너. 좋습니다. 세이기너. 세이기너. 좋습니다. 세이기너. 자, 이렇게 해서 또 포지션이 완벽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왜 C조만 이럴까요? 아, 지금 이제 지금 배치가 된 옆돌리기 약간은 짧은 각이죠. 네. 근데 수구의 위치가 짧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살려줘야 되는데 또 일적구와 지금 원투 쿠션의 위치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공의 배치죠.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넉넉하게 쳐져야 될 공입니다. 자, 석점차. 세이기너. 아, 세이기너. 세이기너. 이게... 들어갔어요. 두 점 차. 와, 지금 이번 대회에서 나왔던 하이론 타이 기록입니다. 네. 어제 조재호 선수가 기록했던 14점과 타이 기록이 나왔는데요. 아, 이 상태에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세기노 선수가 마무리를 하고 야스퍼스 네. 선수와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점 차. 네, 일단 새로운 하이룩 하이런 기록이 세워졌고요. 나왔습니다. 이제 한 점 차.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흰 공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요. 예. 자, C조를 안개 전국으로 만드는 선수는 바로 이 세이기너 선수입니다. 자, 어제도 결정적 한 큐의 주인공이 세이기너였어요. 그 무승부를 만드는 그 한 큐였는데 과연 오늘도 그렇게 될지. 자, 세이기너 한 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아, 이게 한 점 차인데 비껴치기로 저 안에 넣으려고 하나요? 자, 이번 이닝 두 번의 고비를 잘 넘겼던 세이기너, 야스퍼스의 승리냐 아니면 무승부냐? 흰 공 뒤돌려치기가 야스퍼스의 승리! 아! 아! 자, 결국엔 야스퍼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아, 흰 공 뒤돌려치기를 선택 안 한 그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인데요. 예. 아, 이건 뭔가 사연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명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두 선수. 아, 세미 세이기너의 정말 저력이 대단하군요. 네. 최종 스코어는 35대 34가 됐습니다만 방금 전 이닝만 해도 야스퍼스의 낙승이 예상됐었거든요. 네, 신승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건 정말 이 세이기너 선수와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 애매한 마지막 공 선택이었거든요. 예. 충분히 키스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공의 형태가 너무 어려운 공의 형태였고 뒤돌려치기 공을 좀 충분한 스트로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쉬운 선택과 그리고 키스 득점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정말 명경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와, 지금 이제 팀 야스퍼스가 2승 그리고 세미 세이기너는 1무 1패였는데요. 마지막 큐가 오늘 결정적 한 큐라고 봐야 될까요? 실수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팀 야스퍼스 선수의 승리는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마지막 그 한 큐가 예. 결정적인 한 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C조 경기에서 유독 그렇습니다. 지금 무승부가 나왔고 또 무승부가 나올 뻔했고 그 주인공은 다 세미 세이기너였습니다. 네.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세미 세이기너 선수에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기 내용이었고요. 예. 아쉬웠던 점은 중간에 공타가 너무 연결이 많이 됐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충분히 좋은 경기력. 뭐 에버리지가 2점이 넘고 그 상황에서 스코어가 35대 34 이런 경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세미 세이기너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던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딕 야스퍼스 선수는 2승으로 일단 기분 좋게 4강 진출이 유력해졌고요. 이제 허정환 선수와의 이 경기가 이제 교두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정환 선수도 경기를 마무리하고 지금 1승 1무인 상태죠. 예, 예. 이제는 뭐
디게스포스 선수와 허정환 선수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 결승전이나 다름없죠. 실질적인 결승전이죠. 예. 자, 그리고 세미 세이기너 선수는 이제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이미 팀 야스퍼스가 2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잠깐 두 선수 간의 신경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그게 집중하는데 약간 방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딩 야스퍼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약간의 네. 좀 신경전이 있었고, 하지만 이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경기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딩 야스퍼스